우리나라 질병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10대와 20대, 30대까지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네.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마칠 때까지 아무도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를 얘기 안 해주거든요. 저도 그런 거 들은 바가 없고. 그런 거 얘기해 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걸림돌로 생각되는 일이 세월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게 디딤돌이었다 이렇게 판명된 일이 많거든요. 잘 아시는 애플 컴퓨터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한 번도 회사에서 자기가 네, 해고 당한 네.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 한 얘기가 그때 정말 그 해고 당한 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나한테 정말로 약이 되는 그 아주 디딤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주 쓰디쓴 일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게 정말 나한테 성장을 시키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여도 이게 알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판명이 될지는. 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는 제가 이 심청전에 나온 신봉구단 눈뜬기죠. 네.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거를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되고 자기한테 확인을 시켜야 돼요. 머리로 그냥 생각하고 흘려버리지 말고 매일 아침 또 하루에 한두 번 자기한테 주입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누리고 있다. 사실은 감사일기를 매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일기를. 우리나라 질병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10대와 20대, 30대까지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네.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마칠 때까지 아무도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를 얘기 안 해주거든요. 저도 그런 거 들은 바가 없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아마 그 수업 같은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얘기해 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 1년 전에 30대 여성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좀 뭐 일면식도 없는. 근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아 보기도 하고 심리 상담도 받아봤는데 자기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여서 이제 SNS 계정도 삭제하고 이제 자살 도구도 준비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일을 저한테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이제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4시간 정도 이 그 회신을 쓰고 4시간 정도? 네, 네. 아내가 또 3시간 좀 다듬어서 그 다음날 보냈어요. 바로 메일을. 그랬더니 한 4일 뒤쯤 연락이 왔는데 일단 그 자살하게 된 생각을 좀 적고 제가 이제 강의에서 즐겨 쓰는 에머슨이 얘기했던 진정한 성공은 그 뭘 하든 간에 자기가 태어난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고 떠나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 그런 얘기까지 다 얘기했더니 그 에머슨의 얘기처럼 내가 속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좀 해보겠다 네. 그런 메일을 보내오기도 했어요. 인식을 그래서, 바꿨네요 그분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도덕적 훈계 이런 거로 될 일이 아니고 네. 그런 메일에 4시간 썼던 메일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그러니까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옹교감이고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결국 보냈던 거죠. 2015년 9월에 이제 일단의 과학자하고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과학자고 의사들이 모여서 어떤 선언을 했냐면은 의식의 독립 선언이란 걸 합니다. 의식의 독립 선언이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의식은 뇌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11개 선언문을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의역을 해서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뇌 같은 특정한 곳에 한정되지 않고 또 특정한 시간에 국한되지도 않고 육체가 죽음을 맞더라도 의식은 지속된다는 거죠. 그거를 무당이나 뭐 심령과학하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과학자와 의사들이 모여서 네.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대단히 그런 그런 선언을 하면서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모였을 때 그 모임의 목적도 얘기했어요. 네. 그 왜 모였는가 하면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좀 알아보고 이거를 죽음이 임박한 임종기에 들어서 환자들이 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케어를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선언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아시아 여러 군데서 온 뭐 굉장히 학문 분야도 다양합니다. 심리학, 생물학, 신경과학, 뭐 정신과학 또 그 환자 임종의 경험이 많은 임상 의사들도 다 관여를 했는데 이분들은
다섯 개의 근거 중심 학문이 바탕이 됐다. 아, 의학에서는 이제 근거 중심, evidence based 학문이 이제 그 대세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근사 체험. 네. 두 번째가 이제 삶의 종말 체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사후 통신. 네. 다 죽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한편으로는 삶의 어떤 전환점이라든지 네, 죽음을 네.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죽음이 뭔가 하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학자들마다 좋은 죽음이 이거 아닌가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강의 때 인용하는 거는 이제 2000년에 미국 내과 학회지에 좋은 죽음을 찾아서라는 논문이 실렸는데 좋은 죽음을 찾아서 네, 좋은 죽음을 찾아서 네. 그걸 소개하는 건 그 의학 논문이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의사 몇 사람이 연구해서 쓴 게 아니고 네. 말기암 환자 아. 본인들 그 가족들 그 돌보는 의료진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죽음 이거 아니겠는가 하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는 금방 머리 이해가 됩니다. 이게 통증을 충분히 그 가라앉히고 완화를 시켜야 되니까 네. 마약성 진통제도 아끼지 말고 잘 써야겠다. 네. 또 명확한 의사 결정을 하고 네. 또 죽음의 준비는 뭐 환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3자가 같이 네. 해야 되는 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작별 인사를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좀 특별하고도 신선한데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네. 여섯 번째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 이게 좋은 죽음이라고 그거를 말기암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그렇게 결론을 도출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외국 보면은 이제 백혈병 앓는 백혈병이 많이 진행돼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어린 애가 그런 백혈병 재단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버킷리스트 소위 많이 하지만은 버킷리스트에 뭐 에베레스트산 오르고 네. 크루즈선 타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그 좋은 죽음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결국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 돕는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대답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죽음과의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과거에 봤던 뉴스에서는 뭐 영혼이 빠져나가는 뭐 그램 수가 달라진다는 이런 것들도 아마 보고 그렇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팩트로서의 죽음은 네. 뭔지. 그냥 수십 년 살고 딱 한번 살고 어느 날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지는 일회성 존재로 대개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아, 죽음의 끝. 대부분이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퀴블러 로스 박사 책에도 자기 자신이 경험한 데 근사 체험이나 삶의 종말 체험 이런 죽음과 관련된 영적인 현상들이죠.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아. 네. 끝이 아니면 뭔가 있을 거다. 그게 바로 이제 사후 세계 죽음 그 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잘 아시는 칼 구스타프 융. 네. 그 프로이드와 더불어서 정신의학 양대 산맥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융이 이제 잘 아신 것처럼 우리에게 집단 무의식 개념을 알려주기도 했던 네. 그 융의 수제자 중에 폰 프란스 여사가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네.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긴 거죠. 그분이 네.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죽어가는 삶의 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건데 근데 스승의 융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 이후의 문제는 우리의 보통 상상이나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이 세계다 이런 얘기를 이미 그 융은 스승의 융도 한 바가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죽음에 관심을 갖고 이제 죽음 강의를 하면서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옮겨갑니다. 이제 이거를 소멸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이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죽음 강의 제목이죠.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이제 몇 달 전에 연락을 해왔는데 그 아주 친한 친구가 네. 이제 폐암으로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평소에 뭐 죽음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죽음이 임박해온 게 굉장히 두려움이 큰데 네네. 이거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두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이제 그 네이버 캐스트의 죽음 또 하나의 시작으로 컬럼을 쓴 게 있어요. 11개 컬럼을. 네.
이런 게 컬럼을 썼고 네이버에서 또 몇 년 뒤에 이 목소리 좋은 성우를 기용을 해서 네. 그거를 또 오디오 클립으로 만들었어요. 아. 한 꼭지가 20여 분 정도 되는데 네. 그 뭐 그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클릭해서 들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누가 그걸 읽어줘도 좋겠지만 또 그 일일이 그걸 누가 붙어서 읽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그런 걸 좀 오디오 클립을 듣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 또 죽음 구후에 대한 내용을 권했죠. 그랬더니 열흘 뒤에 연락이 왔는데 친구 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 그 폐암 환자인 자기 친구와 가족들이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큰 위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가 하는 가장 큰 공포는 죽어서 소멸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란 걸 알려주니까 그런 그 위안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는 게 그 죽음 임박한 환자한테 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 해봐야 뭐 소용이 없죠. 상가 죽으면 하나다 이런 얘기 고차원적인 얘기 해봐야 뭐 지금 머리 안 들어오죠.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으니까 정말 실제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어느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생각하면 꼭 그 자기 뒤에 커다란 공룡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죽음을 돌아보기도 무섭다 그러는데 그러는데 어느 날 마음을 모질게 먹고 이거 뭔가 확 돌아보면은 공룡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공룡이 없어지고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는 모습으로 바뀐다. 아. 그래서 그 이 외면하고 이 부정할 게 아니라 직시할 때 그런 두려움이 오히려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공격합니다. 이런 그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의 알무로서 그런, 네. 그런 거를 그 접한다는 게 그런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큰 그 단초가 되는 거죠. 그게 뭐 가장 핵심이 그 몇 년 전에 그 자살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 두 분이 이제 그런 제가 하는 주말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한 문장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는가. 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얼핏 제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거죠. 한 문장 얘기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